네, 저는 전기공학과의 김덕규 교수입니다. 제가 담당하는 거는 전자기학과 전기물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전기공학은 전기의 발생, 전송, 변환, 소비, 응용 등 전기의 전반에 대한 배우는 학문입니다. 현대 산업사회에서 각종 산업설비, 상업설비, 분수장비 및 가전기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기기들이 전기를 필요로 하는 만큼 전기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는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재생에너지, 스마트 전력변환, 친환경 수송, 운송기기, 전기 생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전기공학과를 나오게 되면은 전기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므로 그 모든 분야에서 그 일을 할수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는 전기 관련 공공기관, 전기전자 관련 산업체, 전기자동차 및 신재생 관련 업체, 그리고 건설 플랜트, 전기 설비 업체 등 모든 분야에서 전기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전기공학과는 그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취업 연계형 특성화 인력 양성 사업 및 다양한 국책 사업 지원을 통해서 실업 실습과 실무 설계 중심의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의 캐치프레이즈 아래 학과 전 교수진의 최선을 다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. 또한 본 학과에서는 한전, 전기안전공사 등 지역 연계 회사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다양한 현장 학습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예비 신입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교수님 감사합니다. 됐나? 네, 진짜. 아니, 아니.